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여과제를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수주에는 여과제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과제도 없고 선프에 락 덩어리도 없는데요. 반면에 35큐브에는 예전에 세팅할 영상처럼 이런 이제 블럭 형태의 여과제가 한 개에 담겨져 있는데요. 본 수주에는 여과제가 없고 35큐브에는 여과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가 여과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과력 향상 때문인데요. 여과력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거름종이나 여과기 따위가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과력은 뉴트리언트를 제어하거나 바이오 로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함이고, 여과력 증가는 갑작스러운 뉴트리언트 증가 시 폭탄을 이제 예방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물론 여과제 형태는 되게 다양해요. 작은 알갱이 형태부터 아까 보여드린 이제 블럭처럼 생긴 여과제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제조사도 많습니다. 담수에서는 여과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만, 해수에서는 단순 여과력을 증대로 이제 목적을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요소는 리퍼가 어항에 뉴트리언트를 컨트롤하기가 다소 어려워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왜 컨트롤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전에 여과제에 대해 이해가 뒷받침되어야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좀더 되실 것 같고요. 여과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히 보면은 박테리아 이제 집이겠죠.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뭐 여과제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과제를 만드는 제조사 기준으로는 둘다 여과제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과제의 포장 박스 같은 거 보시면 뭐 NO3X라는 것도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보자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거는 암모니아를 아질산과 질산염으로 만들어주는 박테리아이고, 혐기성 박테리아는 질산염을 질소가스로 바꿔주는 이제 박테리아겠죠. 상대적으로 혐기성 박테리아는 호기성 박테리아에 비해 증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기성은 산소가 부족한 곳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소를 사용은 하고 싶은데, 이제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질소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박테리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여과제가 많으면 뭐 질산염 공장이다 이런 카더라 얘기랑 여과제를 뭐 건드리거나 흔들면 혹은 이제 샌들을 건드리면 폭탄이 온다라는 이제 카더라 얘기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과제는 질산염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샌들을 건드리면 폭탄이 온다는 거는 예전에 자베르 방식의 얘기고, 요즘 같은 3cm 미만의 샌드층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샌드를 휘저어도 폭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 샌드층은 폭탄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항 운영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3cm 미만의 샌드이더라도 3년 이상 오래된 어항이고, 그리고 뭐 샌드를 이제 이렇게 뭐한 번씩 건드리지도 않았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소 사이클의 여과력이 이제 이 밑에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막 계속 휘저으면은 분진이 아무래도 발생이 하겠죠. 그리고 오래된 어항일수록 분진의 이제 양이 훨씬 많고요. 분진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물고기가 호흡을 하는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더 오래된 어항이라면 정말 드문데 황화수소가 발생돼서 폭탄이 올 수는 있지만, 이 황화수소는 아무리 못해도 5cm 이상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한 5년 이상 된 어항이 아니면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어항에는 샌들을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막 휘저었다고 해서 분진만 날릴 뿐이지 폭탄이 올 정도의 수준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샌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휘저어 줍니다. 해수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이거를 이제 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샌들을 이렇게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 휘저어 준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샌드를 휘저어주면은 장점 중 하나가 이 이제 샌드 표면에 이끼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혹시나 뭐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샌드가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는 이제 샌드 경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휘저어주면은 샌드 경화가 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겠죠. 물론 샌드 경화는 이제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샌드를 휘저어주면 물고기가 미처 먹지 못하고 이제 샌드에 막 이렇게 사료가 박히겠죠. 그런 거를 다시 이제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물고기가 먹지 못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오버플로우로 다시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 배설물 역시 샌드에 박히면 이것도 휘저어주면서 오버플로우로 제거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샌드를 이제 오랫동안 석션하지 않았으면은 마음속으로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 기준으로 한번 나누고 가로 기준으로 한 4등분을 하면은 구역이 8개씩 나오죠. 그렇게 8개 구역을 나눠서 환수를 할때 일부분씩 이제 석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샌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다시 여과제를 말씀드리면, 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박테리아가 사는 집인데요. 여과제는 아모니아와 아질산뿐만 아니라 질산염도 제거하기 위함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랑 반대로 여과제 사용으로 질산염 폭탄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겠죠. 질산염 공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여과제를 하나만 넣지 않고 여러 개로 이제 넣다 보니까 여과제를 건드리면 그때마다 슬러지가 이제 막 발생을 하는데요. 담수 어항에 비해 해수 어항은 각종 이제 유기 화합물이 많아서 슬러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슬러지가 발생되면 질산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웃기는 건 뭐냐면은 질산염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유전자 형태인 질산염을 만약에 눈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암모니아랑 아질산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물잡이 중에 뭐 갈록조로 판단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암모니아랑 아질산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산염을 배출하는 박테리아도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슬러지는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고체 형태인데, 이거는 다른 원소랑 화학작용을 통해서 화합물 형태로 침전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즉, 질산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뭐 질산 칼슘이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질산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여과제가 질산염 공장이다 라고 만약에 계속 이제 주장을 한다면은 이미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는 이 샌드층과 그리고 이제 락, 여기서도 여과제보다 더한 질산염 공장이어야 돼요. 만약 그 주장이라고 하면. 짬뽕 어항에 비해서 F 어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과제 양이 많습니다. F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고기가 이제 많은 어항이다 보니까 이제 먹이 투여량도 많고 그에 따라서 물고기 배설량도 많겠죠. 거기에 생먹이를 투여하는 횟수나 양도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F어항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엔젤이나 탱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짬뽕어항을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은 뉴트리언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암모니아나 아질산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중독으로 인해 전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짬뽕어항에 비해서 뉴트리언트가 증가될 요소가 매우 많아요. F어항에 여과제가 많으니 질산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여과제가 아니라 바이오로드로 판단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FO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짬뽕어항에 비해서 샌드나 락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물학적 여과 기능은 오로지 여과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짬뽕어항에 비해 질산염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산호에 비해서 물고기는 어쨌든 질산염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사실 뭐 질산염이 이제 100인 상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짬뽕 어항으로 돌아와서 여과제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 말씀드린 여과제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째, 여과제는 박테리아 집이다. 둘째, 여과제에서 질산염이 생성되지 않는다. 셋째, 여과제를 넣는 이유는 여과력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가제가 있으면 어항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한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영상 중에 데드락 그리고 데드샌드, 로딩물로 세팅하는 경우에 물잡이에 대해서 제가 나온 얘기 중에 초반에 박테리아를 넣어봤자 분해할 게 없으니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로 100마리의 박테리아를 넣었다 치고 100마리 모두 휴면 상태로 바뀌는 것은 아닐 테고 어쨌든 뭐 비율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마리는 어쨌든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굶어 죽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는 휴면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과제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량의 여과제를 세팅하고 박테리아를 열심히 넣습니다. 여과제에는 박테리아가 정착하고 분해할 게 있다면 분해하고 분해할 게 없다면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투입하고 사료를 주고 그 다음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똥을 싸고 이걸 샌드 또는 락에 있는 박테리아와 여과제에 있는 박테리아가 동시다발적으로 분해합니다. 단순 산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과제가 없는 어항보다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산호를 투입하고 산호밥을 줍니다. 산호는 질산염을 필요로 하겠죠. 아크로가 아닌 LPS나 레더류는 질산염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하고 빈 영양화보다 부 영양화 상태에서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과제 양이 많으니 산호가 섭취하는 속도보다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인산염과 함께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산호는 말라갑니다. 리퍼는 산호가 말라간다 생각하고 산호밥을 더 투여하거나 질산염을 올리기 위해 물고기 사료를 더 팍팍 투여합니다. 뉴트리언트가 오를 환경이 되니까 박테리아는 더 빠르게 증식해서 질산염의 분해 속도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산호는 더더욱 말라갑니다. 리퍼는 산호밥과 물고기 사료를 한층 더 횟수와 양을 증가시켜 투여합니다. 박테리아가 더 이상 증식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질산염이 상승하겠죠. 질산염이 상승한다는 것은 질소 사이클의 첫 번째인 암모니아가 상승한다는 의미이겠죠. 물잡이 초기 때 배웠던 갈조라는 녀석이 이제 나타납니다. 리퍼는 질산염이 떴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갈조가 증가되고 물고기는 암모니아 중독으로 하얗게 되다가 윤공행 티켓을 구매하고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조는 없어질 수 있는데 당장 보기가 흉하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환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암모니아는 환수를 통해 일부 낮췄는데 이미 상승한 암모니아는 아질산을 거쳐서 그리고 녹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산호는 이제 뼈만 남거나 녹기 시작합니다. 슬픈 스토리이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다른 예시로 10평짜리 방이 조금 이제 습해서 10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제습기를 구매하고 동작을 시킵니다. 방이 건조해진다고 이제 다시 열심히 젖은 수건을 널거나 물을 담아놔도 어쨌든 100평짜리를 커버할 수 있는 제습기이다 보니까 금세 증발하고 다시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은 상식선에서 제습기 제품을 교체하거나 없애야 하는데 우리들은 항상 제습기를 놔둔 채 열심히 물만 퍼서 나르다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대형 가습기를 구매하고 설치한 뒤에 다시 방이 습해지는 현상을 자주 겪어요. 제가 운영하는 분소조는 이러한 이유로 여과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쿠로 위주의 이제 운영하는 어항은 상대적으로 물고기의 개체 수가 적은 편이에요. 물고기가 적으니까 배출되는 배설물도 적고, 락과 샌드, 그리고 박테리아 이제 투여와 양말 필터, 그리고 단백질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스키머가 있기 때문에 뉴트리언트 관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뉴트리언트를 올리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양말 필터 또는 스키머부터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과제가 있는 경우에 박테리아 양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뉴트리언트 관리에 뭐 이제 수용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5큐브에서는 여과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이제 작은 어항이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투여하는 물고기의 사료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작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상승하는 뉴트리언트를 관리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스키머 역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물론 여과제가 있기 때문에 질산염을 올리는 거는 본 수조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잡이 초기 시 물고기를 투입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바이오로드가 올라갈 수가 있어 뉴트리언트의 완충 용도로 이제 여과제를 투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생물도 이제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카본 소스를 꾸준히 투여한 결과, 어항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깨끗한 이제 느낌은 있는데, 반대로 산호가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토치만 봐도 과거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토치만큼 포동포동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마른 상태죠. 이거는 산호밥으로만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뉴트리언트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본 소스를 투여해서 지금 샌드가 부분 조금씩은 깨끗해졌죠. 어쨌든 카본 소스를 중단하더라도 뉴트리언트가 빠른 시간 내에 오르기에는 어려워요. 이유는 카본 소스를 투여하기 전에도 질산염이 0에 가깝기 때문인데 이미 박테리아는 여과제에 충분히 증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과제를 제거했습니다. 여과제를 제거하면 그만큼 박테리아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뉴트리언트의 수용폭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물고기 개체 수도 적고 그리고 배설량도 적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정도 사료를 안 주면 됩니다. 거기에 수조에는 이미 락과 샌드도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일부분 손실이 된 거지 완전히 다 손실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어항을 지켜보고 그리고 어항 벽을 이제 닦는 횟수가 비슷하다면 뉴트리언트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까 그때부터는 사료를 다시 투여해도 됩니다. 참고로 어항 벽을 닦는 거는 3, 4일에 한 번씩 닦는 게 적당한 거고 매일매일 어항을 닦아야 되는 수준이면은 어쨌든 뉴트리언트가 꽤 많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일주일 동안 어항을 닦지 않아도 될 수준이면 그만큼 뉴트리언트가 많이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산호는 말라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니까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과제만 보면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과제는 어항의 상황과 자신이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물고기가 이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서 자주 투여한다라고 하시면 여과제가 있는 게 좋겠죠. 이런 분은 보통 산호보다는 물고기 개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과력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또는 직업적인 이유나 다른 상황으로 양말 필터를 자주 교체하기가 이제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혹은 환수 주기가 2주 이상 긴 경우에도 역시 여과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과제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박테리아는 저희가 눈으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추론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사용했던 맥스펙트 제조사의 바이오 블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개의 블럭은 라이브락 10kg와 동일한 미생물 활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블럭 기준으로 2850리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라이브락 기준으로 보면 락은 어항의 물량 대비 10에서 20% 수준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어항 물량이 100리터면은 10에서 20kg 정도이니까 한두 개의 블럭이면 충분하고요. 여과력으로만 보면 한 개의 블럭당 대략 1425리터 수준이니까 어쨌든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같은 제조사로 맥스펙트의 바이오 스피어로 이제 살펴보면 10알당 라이브락 10kg라고 하니까 100리터라면 10알에서 20알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44알당
여과력은 285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은 한 알당 65리터 수준이니까 한두 알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과제의 모든 부분에 박테리아가 이제 가득가득 증식했다는 가정으로 산출된 계산일 수도 있어요. 이 여과력 계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리터면 한 10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편은 여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꽤 길어졌는데 재미있게 또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